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 출산 후에 찐살이 빼기 어려운 것은 우리 몸은 항상성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6개월 안에 임신 전 체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몸은 항상성 작용으로 증가된 체중을 유지하려 하고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는 운동과 더불어 스트레칭이 도우며 다양한 스트레칭을 한 후에 운동을 하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틀어진 자세도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비트는 동작이 많아 큰 근육을 사용하므로 특히 복부를 감싸고 있던 지방 연소를 도와줘서 허리 라인이 되살아날 수 있으며 특히 짐볼 스트레칭은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과 식사량 조절은 필수이며 이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만 클리닉 시술을 이용하면 예전 몸매를 되찾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출산 후 8주 정도만 지나면 일반적인 비만 치료와 같이 식이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비만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유 수유 중 가능한 시술도 있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산후라도 일반인처럼 HPL 시술과 같은 주사요법의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